누군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험담을 했다면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복수는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자주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자주 험담을 당하시나봐요. 빙고. 저에겐 제자와 동생들이 많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욕먹기 딱 좋은 포지션이죠? 그렇죠. 네. 그겁니다. 바로 그거네요. 그래서 네. 복수를 항상 이에는 이로 할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따뜻한 말로 그렇죠. 멋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되게 애잔하네요, 이 얘기. 네. 그렇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따뜻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 그 사람을 위하는 말로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이제 험담을 했다는 게 내가 들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다른 데서 욕을 했다면 그 말이 저한테 안 들어왔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쵸.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예, 그 친구가 안쓰러운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서 그 사람 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죠. 더 따뜻한 말을. 가서 네. 뭐라고 하십니까? 뭐 글쎄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 따뜻하게 죽드셨니? 뭐 그런 거. 따뜻하게 복수한다. 그렇죠. 더 무섭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쵸. 험담을 들었을 때, 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내 멘탈에도 그렇고,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험담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지만서도, 그렇죠. 제일 재밌는 게또 사람 얘기잖아요. 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요?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지? 멀리서요, 멀리서. 아, 네. 안안 들리는구나. 들리게, 네. 아직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나쁘진 않네요. 좋네요. 네. 내가 그 사람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도 될것 같네요. 네. 진짜 나하고 할때왜 이렇게 결론이 그런 식으로 해? 아, 진짜. 부셔버리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아, 명음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제자분들, 저기, 안 들리는 데서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 테일러 마지막 시간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할 모델은 테일러 812 CE 12 프렛 모델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모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랑 다르게 아예 12 프렛에서 저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 클래시처럼 되어 네, 있죠? 클래식 기타의 형상을 그대로 띄고 있는 이 헤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좀 독특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68 지금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0 드레드넛 그리고 1214 해가지고 그 바디 그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12가 그랜드 콘서트, 214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숫자에 따른 목재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1부터 7, 그9 시리즈까지 전부 다 각자 숫자에 해당하는 기본 목재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1 시리즈는 원래 월넛이었는데 네. 월넛이 이제 없어지고 그게 레이어드 샤펠레로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2 시리즈는 레이어드 로즈우드. 로즈우드로. 그리고 예, 3 시리즈 그러니까 원래 이 시즌은 또 코아였대요. 네. 근데 코아는 이제 정규 목재에서 빠지고 레이어드 로즈우드로 넘겨주고 그리고 3부터 이제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3이 샤펠레, 4가 오방콜, 5가 시더, 6이 메이플, 메이플. 7, 8, 9부터 7, 8, 9다 전부다. 인디안 네. 로즈우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3 위로 써라라는 말이 이제 왜 나왔었냐면은 그때는 ES1에 그렇죠. ES2에서 ES2로 바뀌는 게 3이었고 그렇죠. 처음으로 솔리드로 바디가 바뀌는 게 그렇죠. 3이었고 해서 3부터. 3 위로 써라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1, 2는 테일러 냄새. 네, 그렇죠. 냄새만 맡을 수 그런 느낌.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4가 잘안 들어왔던 게 오방콜이 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4 시리즈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왜 7을 많이 볼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인디안 로즈우드 시작이죠. 네, 근데 8, 9는 시작이죠. 가격대가 높으니까 7. 그래서 그렇죠. 보통 3이나 7을 많이 볼수 있었던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사실 저는 7, 8, 9 중에서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 좀 이제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910을 썼잖아요. 네네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9 시리즈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9 시리즈가 짱이군요. 8하고 7하고 비교가 좀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그때 했었을 때 이제 막 펜트하우스 막 네, 뭐 네. 대리석 옵션 막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었죠. 맞아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 가격대에 해당한 이제 특수 목재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코아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뒤에 K가 붙고 그렇죠. 네. 뭐 4 시리즈인데 로즈드다 그러면은 4 어쩌고 저쩌고 뒤에 대쉬하고 R 붙고 R. 이런 네. 식으로. 그게 안 들어가면은 기본 목재 그대로 그렇죠. 사용한 거고요. 원래 목재.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 시리즈이기 때문에 인디언 로즈우드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1, 2에 해당하는 그랜드 콘서트 쉐입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65만 3천 원. 으흠. 그리고 전장은 97cm. 아주 컴팩트하죠. 네. 12플랫까지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로즈우드 바디에 트로피컬 마호가니넥, 에보니 지판, 테일러 니켈 머신헤드, 터스크너트, 미카르타 새들, 그리고 테일러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이거 아까 쳐봤는데 기본 톤은 아주 좋거든요. 이거 헤드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너무 헤드 되게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이렇게 네, 오픈된 것도 너무 예쁘고 이 기어의 색깔도 그렇고 이 샤프트의 느낌과 머신헤드 이 자일리톨 같은 그죠? 약간 그 자일리톨 껌같이 생긴 이 질감 아, 너무 네 멋있네요. 네. 나 왜 말랑카우가 생겼는지. 아 말랑카우. 아 그렇죠. 말랑카우 느낌도 좀 나네요. 네 말랑카우 같기도 하고 그 왜 네. 저기 그 캔디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하늘색 이렇게 줄 딱 들어간 거. 맞아 맞아. 애니타임 맞아. 그런 애니타임, 느낌도 애니타임.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신체 검사를 한번 네, 아 이거 해보고. 어떡하지? 이번에 퍼펙트 하시면 무승부입니다. 아씨, 그... 나 너무 좋아했지 지금. 기쁨 감추지 못했어. 진심이었지 너무. 아, 나 너무 진심 어떡해요? 100입니다. 아, 들켰네. 되게 창피하네. 네. 거기 7 플랫이에요. 아, 예, 아 예, 아 이 네, 7 플랫 7을 잴 수밖에 없죠. 12니까. 네, 74요. 102, 70. 이거를 어떻게 퍼펙트를 맞춰? 야, 이렇게 가벼운 거를.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야, 너무 가벼워.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가벼운데? 몇 대 몇? 8일까지 나간다고? 6사까지 안 나간다고요? 네. 오우! 어우 아까워. 큰일 날 뻔했다. 어우 아까워. 큰일 날 뻔했다. 야 진짜 아깝다. 야. 어우 아까워. 에이. 야 이거 네 배 간만에 나올 뻔했는데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또 졌어 건우. 이제 건우가 나로 갈아타면 이제 내가 지기 시작한다. 17년도 넘어오면서 지금 갈아탄 거죠. 지금. 갈아탄 아 야 지금. 건우가 운을 16년에 몰았었나 보네. 아 그렇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 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 짜증나. 아 퍼펙트 오랜만이다. 네. 아 좋네요. 그래도 퍼펙트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진짜.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치죠? 이미 멘탈은 집에 갔네요. 아 네. 네, 집에 갔어요 벌써. 네. 아 어떡하니. 사운드 잘 들려주세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는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두운 소리의 느낌이 아니고 깊고 중후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좋은데요. 네, 소리 정말 좋아요. 오픈 코드 말고 이제 잡아서 소리 들려볼게요. 네. 화려함까지 두루 갖춘. 아 소리 좋아요. 오 좋다. 어 기본 소리는 진짜 팔답네요. 465만 3천 원짜리 소리 듣고 계십니다. 소리 진짜 좋다. 오 진짜 좋아요 소리.
자, 앰프. 마의 앰프 왔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ES2와 8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아, 깜짝이야. 너무 자연스러운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앰프를 안 꽂은 소리였어. 깜짝 놀랐네, 진짜.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미들 뺀 소리예요. 뺐다고요? 이게 뺀 소리예요. 뺀 소리가 이래요? 네, 원래 소리. 어. 미들 빼볼게요. 네. 이거 베이스도 빼야 되지 않을까요?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강하네요. 예, 베이스 뺐어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확실히 아쉽죠. 네. 받아내질 못해요. 이 아쉽습니다. 기본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기본 통 소리가. 근데 ES2가 그 매력을 전달을 못해 줘요. 네, 앰프로. 지금 이거 그냥 통 소리는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네, 진짜 좋아요. 그거 딱 듣고 야, 가격이 야, 좀 수긍이 되다가 픽업 소리 네. 딱 듣는 순간 픽업 아깝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는. 네, 아깝다는 네. 생각입니다. 아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화 들려줍니다. Flower. 화. 네. 앵거 네. 아니죠? 하나. 네. 화난 거 아니고요. 하나. 알겠습니다. 아이들 하나 하나 보여. 화난 거 아니고요. 네, 하나. 하나. 네. 네 하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습니다. 네. 화난 거 아니죠? 하나라고요. 네, 하나. 네, 하나. 네, 네, 네. 꽃. 네. 하나 하나. 네. 꽃 화. 네. 화난 거 아니죠? 하나라고요? 예. 아,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업 씨부터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면에서 테일러에서 잘 볼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여 마이크는 잡지 마소. 네 알겠습니다. 픽업 사운드가 이 기타의 옷이라고 했을 때 패션 테러리스트 꽃미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기본 소리가 또 너무 좋았어가지고 구통 소리가 고민이 되네요. 네 몇 대 몇? 네 7.5? 6.5 올라오셨네. 네,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기본 여기 날쿠스틱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쿠스틱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아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68 테일러 네.
또 테일러의 그 모델명에 담겨진 그런 의미와 또 바디 사이즈와 목재 구성과 알아보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네, 테일러 오랜만에 소리 들으니까 반가운데. 네, 3이 최고네요. 3 일단 진짜. 통소리는 얘가 제일 최고였어요. 네, 통소리는 얘가 최고고 전체적인 밸런스와 가성비는 3 최고. 네, 3 최고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테일러의 좀 더 발전하는 네. 네, 그런 변화가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악기들 모아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